안녕하세요. 과학 읽어주는 여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최주영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학을 좀 더 재미있고 쉽게 느낄 수 있게끔 노력 중이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최주영 씨.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첫 번째 과학은 바로 여기 짜잔. 국립광주과학관에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지 일단 들어가 봅니다. 아니 그런데 과학관이라기엔 어딘지 음침하고 어두운 분위기. 아니 이곳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걸까요? 제대로 찾아온 게 맞겠죠? 그때 발견한 한 무리의 수상한 사람들. 저기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뭐 하는데요? 잠깐만요.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사건 현장을 수사하는 과학사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사건 현장을 꾸며놓은 곳입니다. 그렇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 과학 원리를 이용해 범인을 찾는 스릴 만점의 과학 탐구 시간이라는데. 허허, 범인 검거를 위해 열정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요원들. 과연 이곳에선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이제 사건 현장으로 지금 장한수 교수가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로 발견된 장소입니다. 중요 국책 사업을 이끌고 있던 장한수 교수. 어느 날 괴한의 습격으로 본인의 연구실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첫 번째 용의자는 안수현. 정식 교수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인물로 최근 중요 국책 사업에 자신을 제외하려는 장 교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고. 두 번째 용의자 김수환은 현장 최초 목격자로 겸임 교수이자 장 교수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서 선배 안수현보다 승진 대상자로 유력시 되고 있는 중이라고. 세 번째 용의자 한민진은 사건 발생 전 장 교수를 마지막으로 본 인물로 가정 환경이 어려워 전학기 장학금을 받는 학생. 하지만 최근 장 교수의 과목에만 B를 받아 원한을 품고 있다고. 마지막 용의자 조찬석은 한민지의 연인이자 과 대표로서 장 교수의 총애를 받는 인물. 졸업 논문에 관해 장 교수와 최근 가장 통화를 많이 나누었다고. 그렇다면 과연 이들 중에 진짜 범인은? 자, 제가 이제 과학 수사관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범죄 현장에서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명 과학으로 범인을 찾아라. 우선 단서가 될 만한 증거를 찾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여기저기 장 교수의 마지막 흔적을 따라 나선 과학 수사 요원들.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한 수사가 이루어지던 그때. 금고 있어요. 발견한 의문의 금고. 분명 이 속에 무언가 있을 듯하다. 네, 세 번 틀리면 못 열어요, 절대. 굳게 잠긴 채 열리지 않는 금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듯한데. 네, 금고에 대한 단서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뭘 가지고서 비밀번호의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뭐? 선생님, 여기 금고랑 똑같은 비밀번호판이 있어요. 어디? 어허,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듯한데. 그것은 바로 금고의 번호와 똑같은 모습이 적힌 모니터 화면. 그렇다면 분명 이 주변에 뭔가가 있을 듯한데요. 그때 눈에 띈 수상한 선글라스. 한번 써보기로 하는 요원들. 어떤가요? 뭔가 있긴 한가요? 어떻게 보여요? 우와, 두 방 무기 보이네. 어떻게 보여요? 안경을 천천히 써보니 특정 숫자만 밝게 나타나 보입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좀 배웠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모니터를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글자가 보이는 게 있는 반면에 이 편광판이라는 그런 막이 있어서 보이는 또 다른 글자가 있거든요. 다양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에 편광판을 대면 빛을 한 방향으로 통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이러한 편광의 원리를 이용해 풀어낸 비밀번호. 우리랑 찾게! 과연 금고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열렸는데 지금 뭐가 보여요 안에? 펜이랑 무슨 편지지? 편지지랑 펜 네 자루랑 그리고 메모지가 보여요. 금고에서 발견된 건 국가정책사업 중간보고서와 네 자루의 펜들.
누군가 장 교수의 사인을 위조해서 급하게 보고서를 통과시키려 한 증거물이라는데, 하지만 이 보고서에도 과학의 눈을 피할 수 없는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위조된 보고서에 쓰인 필적을 국과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특정한 펜이 쓰였다는 것을 발견. 특명 위조에 쓰인 펜을 찾아라. 보고서에 쓰인 동일한 펜을 찾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다는데, 종이에 네 개의 펜으로 점을 그린 후 에탄올에 담그기만 하면 끝. 에탄올과 반응해 분해되는 볼펜의 성질 때문에 어떤 펜이 위조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수학과 학회라고 적혀 있었던 펜이었죠. 검은색, 주황색, 핑크색에서 약간 진한 파란색으로 가고 있죠. 이 펜의 주인이 바로 용의자가 되겠네요. 네. 실험 결과 용의자는 교수인 안수연과 김수아로 좁혀졌는데, 그렇다면 과연 둘 중에 진짜 범인은 누구일지 또 다른 단서를 찾아 나서보는 그때. 어? 야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이상한 글씨가 있어. 이상한 글씨? 하지만 모니터에 보이는 건 하얀 도화지 같은 빈 화면뿐. 무지개 글씨를 찾아라. 하지만 또다시 편광 안경을 쓰자 마법처럼 나타난 글씨, 무지개 글씨를 찾아라. 무지개 글씨가 뭘까? 무지개로 쓴 건가? 무지개색 글씨야. 무지개색으로 된 글씨? 무지개 빛이 나는 거? 온갖 추리와 함께 무지개 글씨와 연관된 단서들을 찾아 나선 요원들. 그때! 여기 뭐가 있어요! 글씨들이 있어요. 흐트러진 바닥에서 발견된 글씨의 정체는? 어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자음과 모음 조각들. 과연 이 글자 조각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을 쓰면 이 투명한 글자가 무지개색으로 보여요. 편광 안경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글자의 무지개빛. 정말로 알록달록 다양한 색을 띠네요. 이거 제가 좀 보니까 이거 제가 아는 거예요. 살짝 구부리면 이렇게 탄성이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어? 그래서 빛을 받으면 이 탄성이 바뀌는, 빛의 색이 바뀌는 그런 광탄성의 특징을 가진 어떤 새로운 소재입니다. 광탄성이란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에서 주로 많이 관찰되는데요. 플라스틱이 압력이 가해질 경우 힘에 의해 구부러지는 굴곡이 무지개빛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무지개빛이 나는 자음과 모음만을 수집하는 요원들. 과연 이걸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다 찾았어요. 범인 꼼짝마. 자, 이제 편광 안경을 쓰고 무지개빛 자음과 모음을 조합할 차례. 이 글씨들을 가지고 이제 범인을 찾는 단서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과연 피해자 장 교수는 이 조각들에 어떤 단서를 남겨두었을지. 여러 조합들로 점차 완성되어가는 글귀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안수연. 안수연 위조 아닌가요? 안수연. 아, 그렇지. 어, 맞아요? 안수연. 맞아요? 무슨 단어? 위조. 위조? 무지개빛 글자가 알려준 범인은 바로. 범인은 바로. 안수연. 다양한 과학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 성공. 이렇게 오늘 배워본 과학 원리. 집에서도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광탄성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실험을 가지고 볼 텐데요. 그 안경에 있던 필름입니다. 이 편광 필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둔 망원경이 될 종이컵 위에 붙여줍니다. 먼저 구멍 낸 두 개의 종이컵에 편광 필름을 각각 붙여주고, 다음으로 OHP 필름을 준비하는데요. 이 필름 위에 여러 겹의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 광탄성, 즉 굴곡을 만들어줍니다. 종이컵 하나에 바깥쪽에 붙여준 OHP 필름 컵을 다른 컵으로 또 감싸줍니다. 이렇게 감싸줄 건데요. 변화가 보이시나요? 손쉽게 완성된 광탄성 관찰 실험. 어때요? 참 쉽죠? 스릴 만점 범죄 사건 추리부터 현장 속 숨은 다양한 단서들을 과학으로 풀어본 시간. 오늘 어떠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과학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